용접 작업을 많이 하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 대부분 모릅니다. 사고와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다르거든요. 이미 환자들은 존재합니다. 상당수의 직업병은 직업을 그만두고 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식실에서 근무한 19년 차 조리사입니다. 부침과 튀김 중 가스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와 튀기거나 부치거나 볶을 때 나오는 연기인 조리 흉을 호흡기로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일하는 우리에게 교육청은 지급하는 보호구는 면 마스크 하나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10년, 20년을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각장을 한 15년 주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몸이 알게 모르게 너무 피곤해져서 병원을 갔는데 신우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병에 걸렸다 이거 밝히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저희 아들이 가 고등학교 물리교사로 있다가 지난해 7월 29일 위익 6종 진단을 받아가 죽었습니다. 2013년부터 창조경제 정부 시책에 따라 그 3D 프린터를 열심히 사용했는데 왜 죽음을 당했을까? 담벼락 안에서 노동자가 무슨 물질을 쓰는지 몰라요. 노동자는 뭘 쓰는지도 모르겠고 뭐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죽어도 뭐 맨날 죽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아이가 쓰는 학용품에서 내가 쓰는 샴푸에서 뭐 환경호르몬 물질이 나왔어 이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막 나 아이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지 사실 이걸 하루 8시간 이상 제조하고 있는 노동자 생각을 하지 않아. 직업병은 나의 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적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은 많지만 직업병이라고 하는 인식은 거의 없죠.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사고성 재해가 심할까? 직업성에 의한 재해가 심할까? 어떨 것 같습니까? 유럽의 통계를 보면요,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2%가 채 안 돼요. 나머지 98%가 질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질병자 중에서도 54%가 직업성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질병에 의한 재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사고는 김용균 같은 경우에는 콤베이어에서 세동강이 났단 말이죠. 이선호 군은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구의역 김군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협착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망을 했는데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오금이 저리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을 줍니다. 사고는 하나의 팩트입니다. 심각성이 쉽게 전달될 수가 있죠. 그런 반면에 직업병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급성 중독에 의해서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주 오랜 거는 수십 년, 30년, 40년 후에 암으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연속성 속에서 질병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10년 뒤에 보면 1,000명이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건의료 사업장도 암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80%는 여성이며 상당수 야간 노동을 포함한 불규칙한 교번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 근무가 유방암 등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버스커에서 일하다 직업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접수된 것만 현재 41명입니다. 주얼리 노동자들 찾아서 그 1세대 분들이 수백 명이 심폐증과 원인을 알 수 없는 혈액암 백혈병의 증상들을 보이고 있었고 내가 일하는 작업 당연히 나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위험할 수 있다, 직업병에 걸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고질적으로 사고 사망이 주를 이루었고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2017년부터 이게 이제 뒤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세계적인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암 환자의 한 4% 정도를 직업성 암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보면 1년에 한 24만 명 정도의 새로운 암 환자들이 매년 발생을 해요. 4%로 가정을 하면 한 9,600명 정도가 직업성 암 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한 20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9,400여 명 정도는 이게 직업병이라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알려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접 작업을 많이 하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 대부분 모릅니다. 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줘야 될 사업주의 의무상의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용접작업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보면 용접작업을 적어도 10년 이상 해서 폐암이 걸리면 거의 100% 인정이 됩니다. 쉽게 인정이 돼요. 즉 진입장벽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직업력이 확인이 되고 직업성 암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직업병 심의에 이분이 공식화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암 환자들은 대단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상당수의 직업병은 직업을 그만두고 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업성 암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하고 질병을 찾아내고 요러한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암 환자들 그렇게 많은데 그 의사가 혹시 이 사람은 직업병이지 않을까? 그 의심은 단 1도 안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직업을 묻는 의사를 봤습니까? 거의 못 봤죠. 즉 직업을 묻게 되면 그 질병의 원인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많은 의사와 병원들은 치료, 진단과 치료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왜 그 질병이 생겼고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걸 다 할 필요는 없죠. 다만 목적이 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장 안에는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굉장히 많은 유해 화학물질을 작업장 안에서 사용하고 있고 적절한 보호구가 없거나 적절한 환기시설이 없어서 노동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뭐 직업성 암이라든가 혹은 생식독성, 뭐 신경독성 뭐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해보세요. 혹시 직업성 암이지 않을까? 자, 그러나 정보를 잘 모르죠. 저희가 직업성 암 119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업하고 암을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직업성 암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안내가 됩니다. 즉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언제든지 직업병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의심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